Times. 네, 기타 제조사 이름이 폴리드 스미스고 제품 이름이 폴스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가네. 두 번이나 들어가죠? 네, 폴리드 스미스의 폴스 기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레오 팬더가 만들어서 레오 기타 뭐 이런 게 나온 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폴리드 스미스 PRS는 뭐 여러분들에게 워낙에 이제 뭐 유명한 브랜드고 유명한 기타 제작자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뭐 PRS에서 뭐 커스텀 24나 22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폴스 기타가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있어요. 네. 저희가 2019년도 8월에 폴스 기타를 PRS SE에서 처음으로 한번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이랑 스펙은 동일한데 새로 출시되면서 컬러를 좀 바꿨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이 컬러는 블랙 골드 버스트구나. 오, 그렇군요. 이게 블랙 골드 버스트군요. 네. 그러게요. 뭔가 약간 코피 무늬 같은 느낌이 네, 나죠. 네. 그래서 블랙 골드 버스트가 있고 그리고 페이디드 블루 버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또 그것도 이거 퍼렇게 들어갔고 예전에는 이 느낌보다 버스트의 느낌보다는 좀 쨍한 느낌이어서 엠버, 아쿠아, 파인 레드 아,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색깔로 그냥 나.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버스트의 네. 형태를 좀 더 강조를 해서 약간 중후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스펙들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그냥 스쿼드로 다시 돌려본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PRS 기타들이 그 10점 만점 체제일 때도 잘 받기는 잘 받았었는데 받았죠, 네. 근데 스쿼드로 가면서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썼던 스탠다드 24 같은 경우에는 70점을 못 넘었어요. 스탠다드 24 89만 8천원짜리 이게 69점 나왔거든요. 69점. 그리고 뭐 또 22 세미할로우도 69.5 이게 100만원대 초반에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때 원래 다른 기타들도 막 9, 8.5 이렇게 맞다가 네. 이 폴스 기타는 19.5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이 폴스 기타를 상당히 고평가를 했었던 네.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쿼드를 돌려보면 저는 70점은 당연히 넘을 거고 네,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나? 올라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격도 그때 이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사실 좋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타들은 미친 듯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이게 3년 전 그대로다라는 거는 지금 뭐 땡큐죠. 그때 당시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엄청 중요하던 그 시대 때도 10.0, 9.5를 받았다라는 건 네. 선생님은 한 줄 평이 이거예요. 폴리드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SE 세계관 최강자 이렇게 드렸어요. 자, 과연 오늘 이 폴스 기타는 3년 만에 나타나서 바뀐 점수 체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폴스 기타 158만원 3년 동안 가격 동결 고맙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6cm, 무게는 3kg, 3.00kg. 네. 그때 3년 전에 2.8몇 kg짜리가 나왔는데 오늘은 딱 3kg짜리가 나왔습니다. 두께는 그 옆면은 39인데 이게 뭐 아치탑이라기보다 그냥 그쪽에 약간 베벨 컨트롤러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두께는 42mm고 옆면 떨어지는 부분은 39가 나옵니다. 12프렛 뒤뚤레는 79mm고요. 비니어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너트 재질은 PRS 43mm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자, 트래블 픽업은 리어 픽업은 TCIS고요. 그리고 베이스 픽업, 프론트 픽업은 TCIS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컨트롤은 볼륨 앤 톤 컨트롤, 3웨이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 토글이 있어요. 코일 스플릿이 됩니다. 코일 스플릿. 네, 이건 앞 코일 스플릿. 네. 이거는 뒷코일 스플릿. 스플릿. 네. 그래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PRS 스탑 테일피스 그리고 브라스 인서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인서트가 브라스네. 네.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조작법도 이론상으로는 안 나오는 소리가 없죠. 네. 네 쌍싱, 쌍험. 반싱 반음 다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프론트 픽업이고요. 지금 컴버커입니다. 볼륨을 좀 줄였는데 앰프 터질라 그러는군요.
싱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쪽 게 들어가고 바깥쪽 게 카트 됩니다. 오 좋네요. 자 리어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험버커 상태고요. 싱글. 자, 센터에다 놓고요. 쌍험. 자, 그 앞에만 싱글. 뒤만 싱글. 쌍싱. 진짜 안 나오는 소리가 없네요. 네네. 자, 갑자기 은총이의 기운이 막 느껴지네요. 자, 마샬이고요. 앞 험싱, 앞 험버커. 어우 엄청 두껍네. 싱글. 자 리어 픽업이고요. 예 싱글. 가운데다 놓고 쌍홈. 앞에만 싱글. 뒤만 싱글. 좋다 이거 험버커부터. 진짜 폴스 기타네. 진하네요 아주. 진하고요. 네. 자 지금 리어 픽업의 험버커. 좋습니다. 마샬 게임 들어보겠습니다. 험버커로 들어봐야겠죠.
와, 아주 육수가 너무 진해. 어, 진짜로. 정말 진하고 든든하고 꽉 차 있고. 아유. 어, 왜 우리가 SE 세계관 최강자라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와, 이렇게 진한 국물 맛이 느껴지나. 아니, 쌍싱글도 꽉 차요. 굉장합니다. 오, 꽉 찬다. 이게 뭔가 약간 식당인데 기본적으로 양이 많은 식당 있잖아요. 네. 네. 손님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내보내주지 않는 식당.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왜 안 먹으세요? 더 드셔야죠. 네, 네, 네. 계속 내오고 네. 약간 이런 느낌. 두 그릇 갖고 되겠어요? 진짜 네. 정말 꽉 찬 네. 느낌 강합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자, 이것도 블루스 진행으로 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야, 가끔 이 우리 제가 그 싱글콜 기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험버커도 가끔 쳐야 되겠어요. 시원시원하네. 어우 꽉 차. 어우 진짜 꽉 포만감, 찼습니다. 포만감. 어우. 저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E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튜던트 에디션이니까 네. 그 오리지널 PRS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그 체급을 줄인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좀 줄어든 느낌. 네. 근데 얘는 그 진함이 전혀 피지컬이 줄어들지 않은 느낌이라 이거는 이제 스튜던트 에디션이 아니고 교사용 있잖아요. 교사용. 아~ 같은 문제 전과도 옛날에 교사용이 따로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 전혀 피지컬을 줄이지 않은 스튜던트 에디션. 스쿨 에디션. 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전체 뭐 교직원이 네. 사용해도 되고 네. 학생이 사용해도 되는 피지컬을 줄이지 않은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에도 포만감이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기타에도 포만감이 있다. 저는 스콜라쉽 에디션 이렇게 되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낌없이 퍼주는 느낌이에요. 네. 스쿼드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7,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27, 17, 16, 16, 76, 평균 76.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쿼드 도표가 딱 이렇게 네. 생길 거야. 이런 게 진짜 완전히 추천하는 기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얘기했던 25, 15, 15, 15라는 요 기준점을 다 넘는데 네. 총점이 75점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 와, 이러면 정말 짱이다, 너무 추천하기 좋은 기타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PRS는 계속해서 70점대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다가 네. 폴스 기타가 확 76점으로 역시. 완전 하드캐리를 하면서 네, 그동안에 약간 아쉬웠던 네. 스쿼드를 네. 확실하게 서륙을 했습니다. 역시 SE판에서는 폴스 기타가 그냥 대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뭐 누가 뭐 학생들이 기타 뭐 사요? 뭐 사요? 물어보면 폴스 기타 사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쿨 에디션, 스튜던트 에디션, 스콜라십 에디션 다 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스쿼드의 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폴스 기타에 이어서 PRS가 한 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죠? 이번에 스탠다드 갑니다. 2408. 2408. 스탠다드 2408. 과연 이건 114만 8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성비 쪽에서 높은 또,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싸다고 무조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봐야죠. 좋습니다. 폴스 기타 다음이라 손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S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